자, 오늘부터 이제 아이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폰 요거를 이제 얘가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해서 요거를 자, 빠르게 빨리빨리 모양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플라인에 보면은 렉탱글이라고 있어요. 렉탱글을 불러주고 이 렉탱글 여기 보면 이제 위드 사이즈하고 헤이트 사이즈 요거를 좀 조절을 해서 여기에다가 맞춰주세요. 뭐 가운데 안 맞춰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 헤이트 조절해서 배치. 헤이트까지. 지금 제 거는 위드스가 229고 헤이트가 478입니다. 자, 그리고 라운딩까지. 라운딩 체크해주면 테두리가 둥글게 돼요. 그래서 라운딩 수치 좀 줄여서 테두리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요 렉탱글을 이제 여기 사이드, 라이트 뷰에서 여기 이제 좌우 조절해서 일단 한쪽에 맞춰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둥글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겉에 테두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위에 액정으로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두께 조절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한쪽에다 갖다 맞춰주고요. 여기 보고 한쪽에다 이렇게 갖다 맞춰주고 여기서 익스트루드 갑니다. 요거. 요 기능이죠. 여기는 Alt키 눌러서 익스트루드 넣어주면 자 지금 이렇게 두께가 나와요. 두께가. 근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위치를 여기다가 옮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요 렉탱글 위치를 여기다가 옮긴 거예요. 액정 앞면 쪽에다가 그리고. 익스트루드 튀어나온 거를 옵셋을 줄여주면 여기서 가까이 보고 줄여주면 흰색 라인이 보일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여기를 줄여줍니다. 20하고 21이니까 20.8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아이폰 모양 나왔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액정 부분이죠. 여기 지금 사이드 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뒤쪽으로도 살짝 튀어나온 게 있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흰색 부분이 있고 얘는 이제 테두리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액정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프론트 뷰를 보고, 이 익스트루드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CV. 그럼 이제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자, 얘는, 자,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 그리고 여기는, 뭐, 디스플레이 쪽이 되겠죠? 렉탱글 사이즈를 위드하고 헤이트 부분을 줄여줍니다. 위드 줄여주시고. 225에 자 헤이트도 좀 줄여줍니다. 헤이트가 지금 한 5cm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위드스도 5cm 정도 차이가 나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24. 그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뷰 보면서 튀어나온 부분만큼 넓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익스트루드가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튀어나오는 것까지 액정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맞춰야 돼요? 양쪽으로 튀어나오게. 양쪽으로 튀어나오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냥 크기를 더. 그쵸? 이번에는 여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베벨이 좀 들어가줘야 되니까, 자, 프레임 부분 일단 캡스에서 요 베벨 사이즈를 한 1cm 줘볼까요? 아, 이렇게 좀 더 줄여줘야겠네요. 0.5cm. 0.3으로 가죠. 0.3. 디스플레이도 0.1. 디스플레이는. 그래야 여기 이제 테두리 부분에 이런 이제 엣지 느낌이 살아납니다. 대신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베벨 부분, 세그멘츠가 3으로 잡혀 있는데, 일단 프레임은 베벨 세그멘츠 한5 정도 주시고요. 액정은 1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엣지 부분이 만들어지죠. 프레임은 어떻게 프레임은 0, 프레임은 5개 줬고요. 디스플레이는 1 줬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렌즈 있는 부분이에요. 렌즈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둥글게 올라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빼주지 말고 이 부분만 좀 연결되게 손질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불러주시고 렉탱글 그 다음 여기 테두리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 조절해서 뭐 스케일 툴로 한 번에 줄여주는 게 좋겠죠. 여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 완전히 정사각형은 아니네요. 살짝 좌우가, 자, 위드스 부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스가 제 거는 109에 110, 113, 헤이트, 114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운딩 있죠? 라운딩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 뷰에서 여기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이번에는 요 렉탱글을 하나 더 복사해서 컨트롤 C, V 해서 여기에 안쪽으로 좀 더 넣어주시고 요 위치에다가 여기에 딱 맞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딱 맞게. 그러려면 스냅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좋겠죠. 스냅 켜주시고 여기에 엣지 스냅까지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얘를 안으로 넣어서 여기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냅 꺼주세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사이즈 키워줍니다. 요 정도. 지금 사이드 뷰도 좀 체크하면서 크기가 어디까지 커지는지, 여기까지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커져야 되니까 지금 일단 요 디스플레이 들어가져 있는 거를 안 보이게 해주고 사이즈를 키워주면 되겠죠. 요 정도. 여기가 이제 둥글게 요렇게 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번에는 로프트라는 기능입니다. 로프트. 자, 여기에 그냥 로프트 기능이 있는데, 즉 익스트루드 넣어줬던 거 여기 안에 보시면 로프트라고 있어요. 이 로프트를, 자, 여기 렉탱글 요거 두 개를 자, 로프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렉탱글에서 렉탱글 1로 가는 사이에 이렇게 면이 생겨요.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이 면이 생긴 데서 얘를 이제 좀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그냥 위로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하나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으로 넣어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여기에 한 3개 정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또 하나 놓고 안으로 넣어서 스케일로 살짝 키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 넣어서 안으로 놓고 스케일 키워줍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둥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 모양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 각이 앉은 거는 좀 더 조절해 줄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로프트, 여기 보시면 메쉬 16, 요것도 이제 올려줘, 수치로 올려주면은 테두리가 굉장히 둥글게 만들어지죠. 테두리가, 그래서 요거 한 100 정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메쉬 서브디비전 요 부위가 이게 뭐냐면은 이 렉탱글과 렉탱글 사이 요거의 면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어지면, 자, 두 개가 되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의 면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치를 한 2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도. 그리고 캡에서 스타트 부분하고 엔드가 있는데, 자, 스타트 캡을 꺼주게 되면 요 부분이 지금 없어져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면입니다. 요 렉탱글 1번. 얘가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스타트 캡을 꺼주면 여기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깔끔해졌어요. 어차피 여기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거 하나 없앴더니 여기 부분이 지금 깔끔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벨까지. 베벨은 얘도 한 0.5 정도 잡아줄까요? 0.5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0.3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 5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다 보이게 해주시면, 자, 일단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너무 딱 붙여놔서 일단 나중에 이제 렌더링 한번 해보고 느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하나 불러주세요. 실린더 불러놓고, 얘는 오리엔테이션, 이 실린더 오리엔테이션은 Z축이 되겠습니다. Z축. 일단 여기다 놓고 사이즈 조절 좀 해줄게요. 일단 렌즈가 3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후레쉬 터지는 거나 이제 LED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거는
자, 그냥 튀어나온 부분 없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텍스처로 처리를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넣어줄 거고요. 자, 헤이트까지 헤이트 조절해서 배치 잡아주시고, 테두리 좀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로테이션은 50개 정도 주세요. 로테이션 세그멘츠. 그리고 필렛 들어갑니다. 필렛은 레디우스 0.5에 세그멘츠 5개 들어갈게요. 얘도 0.3으로 갈까요? 레디우스 세그멘트 5개.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가 들어가는데, 렌즈도 지금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죠? 여기 뒷부분에도 이제 두꺼운 이제 앞에 거보다 큰 모양이 들어가서 일단 좀안 보이게 얘네들 좀 잡아주시고, 요 정도 크죠? 여기까지. 얘보다 조금 작습니다. 자, 요거 하나 컨트롤 CV 해서 자, 요 레디우스만 좀 줄여줍니다. 여기 23 정도 주면 되겠네요. 23 정도 중간에다가 이렇게 겹쳐놔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겹쳐져 있어 보이게 겹쳐지게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앞쪽 렌즈 부분에 또 하나 복사 붙이기 해서 사이즈 줄여서 레디우스 20cm 정도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캡총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0.1에 세그멘츠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즈가 들어가지죠. 요것도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애만 빼고, 이제 앞뒤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들, 뒷부분은 캡스가 일단 없을 거예요. 캡스 없고 헤이트 세그멘츠도 없을 겁니다. 자, 앞에 렌즈는요. 앞에 렌즈는 캡스가 없으면 안 돼요, 얘는. 캡스가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헤이트 세그멘츠만 1로 놔주시면 돼요. 얘는. 왜냐, 여기 뚜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렌즈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면, 자, 요거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시고, 여기 세개 배치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번에는 버튼 들어갈게요. 버튼. 버튼 부분 들어갈 때 지금 여기는 한쪽 측면만 나와 있는데 얘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작은 거 이게 지금 뭐냐면 벨소리냐 아니면은 진동이냐 이제 그거 버튼이고 얘네들은 음량 버튼이고 그죠? 반대쪽에 있는 건 전원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구멍에 버튼을 또 이렇게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요 아이폰 만든 거랑 똑같아요. 아이폰 만든 거랑 똑같은데 이 구멍을 하나하나 잡고 부울로 하나하나씩 뚫어주면은 이거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자, 한 번에 다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렉탱글 하나 불러주시고 여기 버튼 크기만큼 사이즈 조절을 해서 사이즈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프론트 뷰에서 하신 거죠? 지금 프론트 뷰에요. 아, 프론트 뷰? 사이드 뷰에서 해야 되겠네요. 사이드 뷰에서. 자, 그러면 얘를 자, 지금 보면은 플랜이 XY인데 XY인데 라이트 뷰에서 네모로 보고 싶으면 여기서는 자, YZ가 돼야 됩니다. ZY. ZY.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옮겨서 사이즈, 자, 폭 너비 이런 거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9cm. 보다 조금 커야겠네요. 9.5cm. 아이고. 9.5cm. 높이는 54cm.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 54.5로 갈까요? 네, 54.5로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또 라운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라운딩. 그래서, 라운딩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4cm 들어갔어요. 4cm. 그 다음에 프론트 뷰 여기 봐서 옆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구멍이 좀 뚫릴 거예요. 요거 이제 부울용이고, 그 다음에 버튼용을 또 따로 하나 만들 건데, 지금 얘도 보면은 측면 크기랑, 여기 크기랑, 요 프론트 크기랑 또 잘 안 맞아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처음에 모양 여기 크기에 모양 맞춰 놨으면 그냥 요거 믿고 그냥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떼놓을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얘는 자 부울이 아니라 익스트루드가 이렇게 들어가질 거예요. 네. 익스트루드가 들어가진 다음에 여기다 그냥 꼽아 놓기만 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꼽아 놓기만 할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길면 그러니까 한 여기 한 10cm 정도 해서 이렇게 좀 배치 좀 해주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릴 거니까.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복사 붙이기 해서 컨트롤 C, V 해서 앞으로 빼준 다음에 살짝 겹쳐만 놓고 사이즈만 줄여주는 거예요. 이 버튼 크기. 그래서 렉탱글을 헤이트 좀 줄여주고 한 1cm씩만 줄여주면 되겠어요. 1cm씩. 그 다음에 라운딩도 한 3.5 3.5 정도 잡아주면 자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 튀어나오는 범위까지만 배치해 주세요. 얘는 요만큼 뚫을 거고 자, 얘는 여기까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베벨이죠. 베벨 캡스에서 사이즈 0.3 베벨 사이즈 0.3 세그멘트는 5개 그래서 버튼 튀어나온 범위 위치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옆에 여기 큰 테두리 요거는 구멍으로 뚫려서 없어질 겁니다. 요거 구멍으로 뚫려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요 이름만 자 파워 버튼이죠.
반대편은 뭐 이미지가 따로 구하지 않고 이대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 두께는 얘네랑 좀 똑같아요. 뭐 이렇게 크기가 여기 봤을 때 요 너비가 요 버튼 너비가 똑같습니다. 다만 요 길이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버튼을 먼저 버튼하고 요거 구멍 이제 요거는 구멍이 되니까 여기 구멍이랑 요거 두 개 두 개를 잠시만요 아. 자 구멍이랑 버튼 요거를 자 복사를 해서 먼저 요거 두 개를 컨트롤 C, V 한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죠. 반대쪽에다가 먼저 이제 요 상태에서 크기만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일단 가운데쯤에다가 배치해놓고 자 요 구멍을 먼저 사이즈 자 헤이트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됩니다. 헤이트 잡고 그 다음에 요 버튼도 얘 헤이트 잡아준 것보다 1cm 줄여주면 될까요? 볼보다 네, 1cm 줄여서 자 버튼 튀어나온 부분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반대쪽에도 여기 음량 버튼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복사해서 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또 컨트롤 CV 여기까지 자 지금 볼륨 버튼 위아래 배치가 됐고요.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얘는 사이즈가 요 버튼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또 홀하고 요 구멍하고 볼륨 버튼 요거 두 개 컨트롤 CV 해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자 얘도 먼저 일단 구멍 뚫릴 부분 높이를 좀 줄여줍니다. 히트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구멍 사이즈 했으니까 이제 버튼 부분인데 자 얘도 요만큼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사이드뷰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얘가 거의 폭이 좀 좁아요. 폭이 그래서 구멍을 일단 위드를 좀 줄여서 위드를 1cm 줄일까요? 1cm 줄여주고 그 다음에 버튼도 위드를 좀 1cm보다는 얘는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일단 라운딩 없애고 사이즈를 한 요렇게 한 3.5cm 라운딩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구멍도 홀 모양이 좀 달라져야겠네요. 요 정도. 한 2cm 잡아주면 되겠네요. 홀은 일단 라운딩이 레디우스 2cm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부분, 똑딱이 버튼 부분은 레디우스 지금 1.75 정도 나왔거든요. 1.5. 1.5 정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버튼까지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구멍 뚫어줘야겠죠? 여기 이제 구멍 뚫어줄 요소들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아, 밑에 또 있네요. 여기 충전 포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부분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뭐 스피커 부분은 솔직히, 뭐가 될까요? 그냥, 아, 텍스처 말고 구멍을 다 뚫어줘야겠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얘를 그 이미지를 보지 않고는 정확한 사이즈나 이런 걸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홀 3번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컨트롤 CV 밑으로 좀 내려줄 건데 밑으로 내려주고 돌려주면 되겠죠? 요거를 로테이션 H축, B축으로 90도.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옆에 폭이 조금 넓어야 돼요. 폭이 좀 더 넓고 여기가 테두리가 완전히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대중으로 좀 가도 괜찮기는 해서 자 일단은 위드스가 아니라 헤이트를 넓혀줘야겠네요. 그리고 라운딩 최대 주고 요 정도. 자, 요 정도 만들어주고. 자, 여기 스피커도 여기는 5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예요. 그래서, 자, 원기둥을, 자, 헤이트 세그멘츠는 1개, 그리고 로테이션 세그멘츠는 20개 해서, 자, 사이즈 줄여주고 가운데 배치해줍니다. 뭐, 요렇게 해줄 필요 없이, 뭐, 홀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렉탱글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돼요. 그죠? 8.5, 8.5 한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한 6.5. 그리고 라운딩은 최대로 올려주시면은 원형으로 됩니다. 최대로 올려주시면. 최대로 올리는 게. 그냥 올리, 안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냥 수치를 올려주세요. 드래그해서 여기 휠로 올려주면 수치가 1cm씩 올라가는데 최대로 올라가고 말 거예요. 요거가 조금 더 얇아져야겠네요. 위드가 좀 더 얇게. 6.5c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5.5cm로 갈게요. 여기 높이가, 여기가 폭이 6.5고, 얘는 사이즈가 5.5cm로 정사각형에서 라운딩이 들어간 거예요. 네, 정사각형에서 라운딩하면 원형이 됩니다. 실린더 아니었어요? 실린더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다 맞춰주려고 이 홀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네. 여기 요 홀, 요 구멍을 얘를 자, 클론으로 Alt키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리니어 모드로 5개. 간격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 세 개예요. 컨트롤 C V 해서 여기다가는 세 개. 가운데쯤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구멍 뚫어줄 거는 다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모양 배치해 주세요. 오늘은 자, 부울까지 구멍 뚫어주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클로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구멍으로 잡혀 있는 것들 자, 다 선택해서 구멍으로 잡혀 있는 요 이제 익스트루드 부분 있죠? 지금 이름까지 다 바꿔놨는데 얘네들 Alt G 눌러서 그룹으로 정해줍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요거 홀 부분 이제 구멍입니다, 여기. 이렇게 양옆이랑 아랫부분. 자, Alt G 눌러주시면 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프레임이죠.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프레임. 이 프레임에서 부울로 빼줄 거예요. 이 부울로 프레임에서 홀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빼줄 거를 먼저 선택하고 부울을 준 다음에 Alt키 눌러서 부울을 준 다음에 프레임을 부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순서 요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부울 안에 자, 프레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프레임에서 구멍이 이렇게 다 빠지게 됩니다. 여기 자, 구멍 다 뚫렸죠? 네. 이렇게 자, 여기 옆에도 자, 버튼 남고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까지 다 만들어졌고 모양이 다 잡혔습니다. 모양이 얘는 지금 렌즈 프레임이 되겠죠? 렌즈 뭐지? 렌즈 프레임. 그다음에 얘네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로 합쳐 놓으면 되겠죠? Alt G에서 렌즈 아니 카메라. 카메라. 그러면 자, 파워 버튼이고 볼륨 버튼 위아래. 그 다음에 얘는 자, 뮤트 버튼이겠죠? 뮤트 버튼. 자, 얘는 요 부울은 프레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텍스처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카메라 모션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